기다려지는 마음입니다.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거든요. 인사 한 말씀씩 이범솔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범솔입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연복동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잘 소개되고 알려지는 그런 오늘 흐뭇한 자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준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정처럼 연복동에서 연복동을 맡은 정준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굉장히 추운데 와주게 해주신 다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아름다운 강소라 씨. 네, 안녕하세요. 원곡동에서 애국단의 김영신 역할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곡동에서 이홍대 역할을 맡은 이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내복과 정말 준비한 코너가 많거든요. 앉아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코너들 하나하나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을 캐릭터로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OS 캐릭터 톡! 네, 저희가 OX 평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함께 OX 과연 맞을지 아닐지를 OX 평발로 들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먼저 이범수 씨, 황재호 역할을 맡으셨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와 실제 나는 공통점이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오! 있다! 황재호 역할과 비슷한 면이 있나요? 네, 그럼요. 오. 네. 어떤 면이? 네, 작품 속에서 황재호라는 인물이 네. 엄복동이라는 인물을 자전거 인재죠. 발굴하고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그러네요. 네, 뭐 일상생활에서도 후배면 후배. 네. 뭐 또 아들딸이면 아들딸. 네.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 마음으로나마 네 어느 정도 너무 비슷한데요. 네. 그렇게 또 말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 극 중에 황재호가요 애국단보다 자전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원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 영화 속에 저 영화가 담고 있는 또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네.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 한화된 어떤 그런 일치 단결된 사기 이렇게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네. 자전차를 통해서 그런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그런 긍지, 자긍심이. 예. 네. 그렇게 그런 온건파에 속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자전차를 사랑하고 엄복동이라는 영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묻어나는 진솔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정지윤 씨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엄복동이 영화 촬영 전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 오 아니다 몰랐다 X 하나 둘 셋 오 그래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정준 씨도 역시 몰랐어요? 네 사실은 저는 엄복동 선생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네, 네. 근데 어느 날 대략 한 2017년 겨울쯤이었을 겁니다. 한 1월 2월 이범수 선배님이 진짜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전 이범수 선배님이 제작하시는지 몰랐어요. 아, 네, 네. 네,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대본만 그 시나리오만 보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실제 인물이고 실화이면서 그 당시 굉장히 슬펐고 부끄러웠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됐었던 일들이 있었다. 난 왜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래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난 엄복동, 어떤 네. 인물이던가요? 아, 엄복동, 고 엄복동 선생님은 마치 고 송기정 선생님과 같은 분이세요. 자전차 하나로 대략 한 1910년도쯤부터 대략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자전차 대회, 그 다음에 각종 해외에 있는 자전차 대회에서 1등을 놓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지켜주셨던 분이고 그럼으로써 그와 같이 독립군들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투쟁을 할 수 있었고 총칼보다는 이 정신으로 맞서 싸우신 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꼭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자랑스러워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써부터 뭐 맞습니다. 예, 박수가 절로 나오죠. 어마어마한 싱크로율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영화 속에서 독립군으로 변신합니다. 우리 강소라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영화 속의 액션 씬 생각보다 괜찮았다, 할만했다, 쉬웠다. 자, 맞으면 오! 아니다, 너무 힘들었다, X. 하나, 둘, 셋! 어려웠나요? 어렵다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액션할 때 다칠까봐 무술 지도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낙법 위주로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 그쵸, 또 여배우니까 생명 아닙니까? 어디 상처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찍을 촬영 당시보다는 연습했을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액션 훈련을 하느라고 거의 뭐 전반에 굉장히 많이 힘을 빼셨겠어요. 어때요? 예예. 그래요? 하면서 좀 나중에 또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던데 강소라 씨는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떠나서 너무 자신감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호신의 의미도 그렇고 네 진짜 네 또 제대로 또 다른 장르 액션 영화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과거 시대물을 해봤으니까 그쵸 그쵸 현대물에서도 한번 네. 너무 기대됩니다. 포스터 속 우리 강소라 씨의 모습도 기존에 우리가 알던 강소라 씨 모습과 너무 달라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역시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엔 우리 이시연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대배우 이시연 씨, 영화 속 엄복동과 홍대의 케미, 실제 정지훈과 이시연의 케미보다 좋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지훈과 이시연의 케미가 더 좋나요? 아니요, 뭐 좀 다른 케미여가지고 처음에 약간 앙숙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케미하고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X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분은 진짜 이번 영화로 서로 좀 친하게 됐죠? 네네. 이번 영화 전에는 본 적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엄복동과 홍대가 이어준 인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예, 그러면 엄복동과 홍대는 어떻게 나오나요? 영화 속에서. 저는 아주 순박하고 성실한 시골 청년으로 나와요. 예.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서울의 이제 경성이죠. 그 당시. 네.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자전차 경주에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뛰어드는 그런 인물인데 그 와중에 이제 홍대한테 사기를 당해요. 어머. 네,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네, 네 사기꾼으로 나오고. 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미랑은 좀 다르죠. 아, 그러네. 근데 이 영화에 예. 홍대라는 캐릭터가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마치 붕어빵에 팥 없는 것처럼. 팥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와, 그러면 못 먹지. 네, 아주 적재적소에 웃겨주고 예. 즐거움을 선사해요. 저도 이시연 배우가 이렇게 연기 잘하는지 몰랐어요. 네, 아마 보시면 네 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홍대라는 인물이 사기는 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뭐 제자리로 돌아오나요? 마음은 착한 친구인가? 아, 그건 스포예요. 아, 그래요? 네. 스포인가? 아, 궁금한데. 스폰가요? 둘이 가위바위보예요. 안 되겠네요. 예. 그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예. 왜냐면 어차피 소개가 저렇게 됐기 때문에 스폰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사기꾼의 말로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혹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개과천선하든지. 개과천선인 것 같은데 느낌상. 목표가 같았어요. 오. 사기꾼이 이제 부업이고. 네. 같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 라디오스타 보셨죠? 네. 진짜 너무 이 케미들이 좋아가지고 이것들이 영화 속에 어떻게 담겼을지 그것도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쑥쑥 올라가는데요.